홍진서 구단은 2017년에 허재한테 지기 시작하면서 무려 6연패를 당했습니다. 2019년 한 5월까지요. 그런데 허재 구단한테 6연패째를 당하고 그 직후부터 무려 국내외 프로기사들한테 25연승을 합니다. 그 25연승 중에 절반 정도는 국제대회에서 외국 기사한테 이긴 거예요. 거의 대부분이 중국 기사죠. 그랬기 때문에 당시에 고레이팅즈나 랭킹으로만, 국내 랭킹으로만 따지면 독보적인 1인자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박정원 구단한테만 지고 중국 기사한테는 허재 구단한테는 못 이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팬들이 아주 답답해 죽겠죠. 아니, 실력적으로는 최고 기사인 것 같은데 박정원 구단한테도 좋은 바둑을 역전패당하고 허재 구단한테도 좋은 바둑을 자꾸 역전패당하면서 실력이나 이런 거로는 랭킹 1위 예, 충분한 실력인데 자꾸 지니까 안타까웠던 거죠. 그러던 상황에서 LG배 준결승에서 허재 구단과 다시 만났습니다. 그게 이바둑인데요. 당시 대국 모습 예, 잠시 보시겠습니다. 예, 이게 대국장이에요. 2019년이니까 코로나 이전이라서 이런 대국하는 것은 다 당연히 만나서 뒀습니다. 아, 허재 구단 뭐 자신 있었겠죠. 맨날 이겼었으니까. 그런데 아마 속으로는 신진서 구단의 실력에 대해서 놀라고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당시 중국 갑조리그에서 신진서 구단이 어마어마한 성적을 내고 있어서 사실상 중국 기사들이 신진서한테 한번 이기면 중국 내에서 대서특필을 할 정도로 아주 성적이 좋았었거든요. 자, 그랬던 상황이니만큼 이 봐도 만만치 않았던 그런 승부입니다. 지금 제 머리 위에 있는 이 사진은 신진서 구단이 왼손으로 든 것처럼 되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사진의 흑백의 위치랑 반전시킨 거고요. 신진서 구단은 오른손잡이입니다. 자, 바둑 같이 보시죠. 이 바둑은 워낙 유명해서 많이 보셨으리라 생각되는데요. 이 붙인 수 이런 것도 다 정석이에요. 여기 이 단수를 쳤을 때이 오른쪽으로 나가서 끊는 이 정석, 이거는 예를 들어 이렇게 된다 치면은 지금은 별로 흑이 안 좋습니다. 왜냐면 이쪽이 좋기 때문에. 스승도 이렇게 두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비슷하게 결과가 되적으로 되거든요. 이 좌변의 세력이 좋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흑이 취할 바가 아니에요. 자, 있고 이런 수가 허재 구단의 실력을 보여주는 좋은 수입니다. 네, 상변의 세력과 요 적당한 거리감. 그래서 초반은 아 역시 100번의 허재는 무섭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여기 치고 단수 치고 나온 수가 그럴듯해서 여기까진 또 흑이 괜찮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굳이 나가서 싸울 이유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흑도 괜찮다 싶었는데 이 좌상기 싸움 여기에서 이제 흑이 좋아질 찬스가 뭐냐면 이 무상기 정석 끝나고 저쪽 호구 쳤을 때 여기는 이렇게 받는 게 좋아요. 항상 저는 이거 무조건 아 이거는 뒤도멀고지 말고 무조건 단수 치세요. 그건 이제 저희 같은 아마추어들 얘기고요. 신진서 구단 같은 초일류 기사는 경우에 따라서 이 귀를 안 받고 변이 더클 때가 있거든요. 여기 철벽에 매미처럼 붙어 있는 이 백두점을 공격한다라는 의미에서는 이렇게 한칸 띄어서 공격하는 게더 좋았습니다. 저 치면 그냥 받아주면 돼요. 요 백대마 못 살았잖아요. 요게 꼭 백이 득도 아닌 게 여기 저 치는 수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두면 이제 흑이 좋은 겁니다. 실전은 단수 쳐서 이제 백이 넘어가는 모양이 됐잖아요. 이때도 여기를 따든지 빠지든지 했어야 되는 것 같은데 거기를 보류하고 두다가 나중에 이렇게 호구치고 넘겨줬잖아요. 이렇게 되면서는 백이 살짝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불리하다는 게 어느 정도냐? 한집 정도? 한집 정도. 그러니까 뭐 승부하는 아주 멀었죠. 자, 여기까지 뒀을 때 이런 수들 조금 모양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여기까지 해놓고 최대한 실리를 벌어놓고 여기 푹 들어갑니다. 이 바둑에 여기 들어간 장면 이거 굉장히 유명한데요. 좀 깊어요, 사실. 이렇게까지 들어가는 거는 좀 원래 모호입니다. 물론 당연히 기대하는 건 이렇게 받아주면 이렇게 도망가겠다는 건데, 허재 구단이 이렇게 받아줄 리가 없잖아요. 여기까지 씌워왔습니다. 근데 허재 구단이 요소는 좀 심했어요. 요 정도만 두는 게 좋았습니다. 요 정도 뒀으면 이게 폭이 좋아서 이렇게 좋죠? 적당한 간격이기 때문에 되게 굉장히 좀 유리했을 거고, 신진서 구단이 좀 수습하는데 좀 힘들었을 겁니다. 요거 하나 젖히는 건 받아주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둬야 될지가 좀 막막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신진서 구단도 그냥 움직이는 거 힘들다고 보고 요 정도 선에서 타협안을 제시했거든요. 원래 인공지능은 이 장면에서 그냥 이렇게 받아주고, 젖히면 두고, 그 다음에 여기 삭감 올때 이쪽을 두는 거, 이렇게 두는 게
좋다. 이걸로 100이 충분히 좋다라고 얘기하고 있었지만, 검토실이나 우리나라 많은 프로 기사들, 바둑TV, K바둑에서 가장 걱정했던 부분은 뭐냐면, 한번 더 씌워서 다 잡으면 어떻게 할 거냐. 이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이걸 왔을 때, 인공지능예술로 한번 제가 하기를 다시 한번, 진짜 이렇게 왔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 살수 있는 건가? 하고 돌려봤어요. 그랬더니, 일단 이거 젖히고, 늘고, 몇번 밀어요. 요거는 다 100도 받아줘야 됩니다. 여기 젖힘을 당하면 크게 모양이 탄력이 붙어서 너무 쉽게 자라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받아줘야 되는데, 그 다음에 여기 왔을 때 이렇게 찝어서 근거를 없애면서 공격해오면 굉장히 위험해요. 다음에 여기 붙이고, 이렇게 어쨌든 살자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근데 자세히 보시면 요 100도도 조금 그 연결이 취약하고 못 살았다는 점이 있어서 100이 이렇게 붙이고, 100도 이제 살자고 하는 건데, 이때 여기를 붙이면, 예, 이런 식으로 돼요. 그리고 여기를 끊자고 했을 때, 100이 귀의사리를 하고, 이렇게 하면 흙도 간신히 살아는 갑니다. 근데 이게 그, 영화 아시죠? 살려는 드릴게. 딱 살아만 간 거예요. 흙이 살아만 갔지 우하게 다 깨졌잖아요. 그리고 중앙 쪽에 백세력이 튼튼해져서 상변의 흙세력이 많이 약화됐습니다. 원래 흙은 여기 좌변도 다 넘겨주고 그러면서 여기 세력을 쌓은 건데, 백이 여기 철벽을 쌓았잖아요. 여기 왼쪽은 하변은 뚫렸지만 왼쪽의 하변 백집은 지켰고 우악이 흙집 다 부수면서 오히려 백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에서 백이 이렇게 빠졌다면 백의 승률이 한 42%, 집으로는 1.2집 정도 우세한 그런 바둑이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실전은 어떻게 흘러갔냐? 이렇게 아까 이제 인공지능 얘기한 거 여기까지 비슷한데 요걸 밀었을 때 사실은 요 흙도 이쪽을 먼저 밀고뒀어야 되는데. 신지서보다는 실수해서 아래쪽을 밀었거든요. 요때 요거 막지 말고 먼저 하나 들여다봤어야 돼요. 요렇게 살자고 연결하는 거는 이걸 뚫려서 이 귀의 손해가 더 큽니다. 아까랑 비교해 보시면 아시겠죠? 이 귀의 흙실리 손해가 아까보다 더 큽니다. 이건 흙 연결했다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 흙이 안 좋고요. 결국은 받아야 되는 건데 이걸 받아놓고 이걸 뚫리는 거라면 이거는 흙이 위험해요. 여기 돌이 있는 만큼 아까처럼 건너붙이는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차이냐? 없으면 이걸 두고 이렇게 실전처럼 만약에 이렇게 식으로 된다면은 나중에 여기 건너붙여서 끊어서 이두 점을 고립시키는 게 있어요. 뭐 이런 게 되는 거잖아요. 이쪽에 좀 문제가 생기니까. 실전은 여기를 두고 밀어올 때 뒤늦게 여기를 뒀는데 이제는 안 받아줘요. 단수치고 이렇게 뒀는데 어쨌거나 여기서라도 안 받아주는 거 맞는데 백은 이걸 찔러야 됩니다. 이거 빵 따내고 여기 뚫리는 거는 이거는 백이 훨씬 좋아요. 조금 백, 크게 이쪽에서 좋은 건 맞는데 우변은 아까와 비교도 안 되게 백이 어마어마하게 좋습니다. 따라서 이거는 받아야 되고 그리고 여기까지는 최소한 해놓고서 이렇게 둬야 됩니다. 이거는 좀 흙이 많이 좀 분리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실제는 그거를 못하고요. 단수를 치니까 어유 중앙 빵 따는 크지. 그리고 허재가 다 받아요. 여기까지. 그래놓고 흙이 여기를 먼저 지켜서는 일단 한숨 돌린 상황이 됐고요. 그리고 여기 막은 수가 결정적인 실착입니다. 요 막은 수 때문에 바둑이 역전이 돼요. 중앙 어디를 둬서 여기 공격을 해야죠. 어쨌든 간에. 뭐 여기를 지키든 여기를 어디를 둬서 공격을 해야 됩니다. 요 막은 수는 하변에 우하기에도 여기가 있지 않고 삼삼으로 뒀기 때문에 큰 영향력이 없거든요. 근데 갑자기 여기를 뒀을까? 두고두고 의문이 나는 장면이고 허재 구단이 이 바둑을 생각하면서 가장 땅을 칠 아쉬워할 장면이 바로 이 막은 수입니다. 실전은 다음에 이제 하나 더 밀어놓고 중앙을 주면서 흙이 우세에 올라가게 됐어요. 여기서도 이제 한칸더 오른쪽이 좋다고 하지만 뭐 그런 것까지 정확하게 할 수는 없는 거고 어쨌거나 우세한 건 우세한 겁니다. 자, 이 장면에서 인공지능은 어디가 정수라고 하냐? 여기 건들지 말고 여기서부터 이제 좀 자기들 약점을 좀 해결하고 왜냐면 이 백대마가 자세히 보시면 흙이 튼튼해지면 못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살아놓고 지킬 때 두면 아직 백이 불리해도 조금은 긴승부다. 뭐 예를 들어 아까 백이 60% 흑이 40%도 긴 승부라고 그랬잖아요. 한집 불리한 거니까. 이게 그 정도도 안 돼요. 요거는 한 55대 45? 그 정도밖에 안 불리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충분히 길게 둘수 있는 그런 바둑인 거죠. 실전은 여기까지 푹 들어와요. 이게 이제 커제 구단이 주특기 중에 하나죠. 푹 들어가는 겁니다. 상대방을 약간 흥분시킬 정도로 푹 들어와서 잡아봐라 하는 건데 사실은 많은 기사들이 이걸 못 잡아요. 이 돌을 잡아야지 바둑을 이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고수들 바둑은 더더군다나 잡아야 이기는 게 아니라 공격을 통해서 이득을 보면 이기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신지서 구단이 정말 잘 둡니다.
물론 인공지능이 보기에 조금 미흡한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100점짜리 블루 스팟을 못 두고 90몇 점짜리 옐로우 스팟을 두는 경우는 있어도 불리하게 되는 적이 없습니다. 이 이후로는 한 번도 불리해지지 않아요. 우상기 저처 이온수도 좋고요. 100도 여길 칠 찬스가 없어요. 지금 이거 쳤다가 중앙이 다 죽을 것 같으니까 여기 움직이는데. 그래서 여기를 젖히면서 잡으러 가는 수도 가능하겠지만 그건 위험하잖아요. 항상 커제 구단의 대마를 생으로 잡으러 가다가 역습을 당해서 역전패를 당했던 신진서 구단이 그 전철을 안 밟으려고 일단 실리로 큰 곳을 차지해 놓은 거예요. 이게 아주 현명했던 작전이죠. 자, 여기 젖히고 우상기는 거의 잡았죠. 네, 이렇게 되면 거의 잡았습니다. 붙여갖고 여기서 응수를 하는데 여기 끄는 수가 대단한 강수거든요. 근데 여기서 신진서 구단이 잘 처리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이렇게 두고 그 끄는 것보다는 한칸 뛰는 게 조금 더 좋았어요. 그랬으면은 좀더 알기 쉽게 승리를 갖다가 더 확보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거 단수 안 치고 끊는 게, 한칸 뛰는 게 조금 더 좋았다고 하는데, 뭐 그런 건큰 상관없고요. 자, 어쨌거나 여기서 끊었더니 단수 치고 여기 메어 왔을 때, 그죠? 요것도 그냥 빈상각이 조금 더 좋았다는데, 뭐 어쨌거나 뭐 여긴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 백이 찔러 왔을 때한칸뛴 수, 지금도 좋은 수고요. 이렇게 이으면서 요쪽 100대만 살려주지만 중앙에 요석을 갖다가 잡을 수가 있게 돼요. 백은 여기를 포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워낙 약점이 많아서 지금 이런 수들은 요 아래쪽 흑돌 6점이라도 잡겠다라고 둔 거거든요. 그러는 동안에 이제 신지서 구단이 중앙을 확보하면서 요도를 잡았잖아요. 요도를 잡으면서 이제 확실히 유리해진 거죠. 다만 이제 마지막 패착이 지금 여기 뚫고 나간 수인데 여기서 커제 구단이 여기를 그냥 붙이는 게 조금 더 좋았습니다. 예, 젖힐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요렇게 잡게 하고 그 다음에 뒀다면 그 다음에 여기를 어떻게 다르게 뒀다면 이 우상기를 뭐 여기를 잇는다든가 하면서 뒀다면 조금 더긴 승부 승률이 커제 구단이 거의 30%까지는 될수 있었던 그런 승부였어요. 실전은 너무 알기 쉽게 요 조금 하면서 이렇게 돼서 요 돌은 살아왔는데 예, 이쪽 돌이요. 이제 반이라도 살면 괜찮은 거 아니냐. 여기 잡았고 여기가 살아오면 이쪽은 죽어도 괜찮지 않은가 라는 게 커제 구단의 생각이었는데 이쪽 잡힌 게 생각보다 커요. 확실히 잡으면서 신진서 구단이 예, 승리가 확정이 됐습니다. 이 장면에서 승리 확정이에요. 왜냐하면 이 상변이 흑집으로 굉장히 커요. 이 백돌이 살아왔다는 거 외에는 이 돌이 잡혀서는 흑병이 확정이 된 겁니다. 물론 백돌이 잡았지만 요 집과 이 집은 비교가 안 되거든요. 이후에 이제 여기 깨로 좀 왔지만 신진서 구단이 이제 안전 운행으로 확실한 승리를 지키면서 이렇게 돼서 백도 여기 좀 깼습니다 나름. 그러나 여기에서 안전하게 집으로 이득을 보고 이득을 많이 봤죠. 보면서 여기 우하기까지 지켜서 흑승이 확정이 된 거예요. 여기 더 이상 여기는 못하고 여기 하나 끊어 먹었는데 잡으니까 다 끝내 여기 패싸움도 안 하잖아요. 이겼다란 얘기입니다. 패싸움을 안 한다는 얘기는 이겼다는 얘기예요. 이겼으니까 패싸움을 안 하지 괜히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여기 잡으면서 흑의 승리를 신진서 구단이 확실히 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커제 구단한테 하도 역전패 많이 당했으니까 이제 참은 거죠. 이 수도 다 뒤로 후퇴하면서 이 장면에서 이제 커제 구단이 도저히 못 견딘다고 하고 돌을 걷었는데 이때의 차이는 무려 흑이 덤다 죽어도 7집이나 우세합니다. 많이 이긴 거죠. 신진서 구단이 과연 만 20세 생일 전에 세계대회 우승을 할수 있을까? 라는 게 바둑 팬들 사이에서 큰 관심이었습니다. 신진서 구단은 2000년 3월 17일 생인데 앞에 1900 바이링베에서 다그 천야호의 커제한테 지면서 세계대회 우승 기회를 놓쳤잖아요. 그래서 이 LG배가 신진서 구단이 20세 전에 세계대회 우승할 수 있는 마지막 대회였는데 준결승에서 커제를 이기고 결승에 올랐는데 상대는 신진서 구단의 천 당시는 신진서 구단의 천적이 박정환 구단이었습니다. 신진서 구단이 박정환 구단한테 뭐 10여 10여 연패를 막 당하고 있던 그런 때예요. 그 바둑이 신진서 구단의 만 20세 생일 한달 전인 2020년 2월에 열립니다. 3월 17일 생일인데. 그래서 그 대회를 신진서 구단이 박정환 구단한테 이기면서 세계대회 첫 우승. 만 19세 11개월의 세계대회에서 첫 우승을 하면서 만 20세 전에 세계대회에서 우승을 한 10번째 프로기사가 됩니다. 세계 최정상에 올라가게 된 계기가 됐던 LG배 준결승전. 그 바둑을 커제 구단한테 이겼다라는 면에서 더 뜻깊었던 승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